수강료가 또 나온다 하면 아마 여기에 이제 지금 금융주가 어려울 거예요. 정부와 거대 여당은 경제 정책 추경이나 경제 재난 지원금을 불러서 약간의 미묘한 마찰과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아마도 경제권을 주목하는 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2분기 실물지표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예. 생각보다 우리가 하반기에는 나아질 수 있다.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그 수출지표 이런 것들 보면 생각보다 감소폭이 적었거든요. 수입 감소폭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0.몇 %, 소폭에 그쳤기 때문에 아마 경제팀은 조금 지켜봅시다. 이런 입장을 필요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렇다면 아마 굉장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5월 이후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선거 얘기는 이쯤으로 정리를 하고요. 세 분 다 아이를 좀 학부모이기 때문에 요즘 각자 뭐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아이템 잠시 후에 얘기 나누시죠. 온라인 계약하면서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것도 사회적 거리 두기 필요해서 수영이라는 것도 들었어요.